금융위 증권성 검토위원회가 뮤직하우의 증권성 검토 결과를 이르면 4월 첫째 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다수 검토위원들은 뮤직하우가 판매한 음악 저작 청구권이 증권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뮤직하우는 원작자에게 사들인 음악 저작권을 특정 회사에 위탁한 뒤 저작 청구권의 형태로 변형하고 이를 지분으로 쪼개 한 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입니다. 투자자들은 쪼갠 저작 청구권을 경매처럼 매입을 하거나 이용자 간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검토위가 증권성 판단을 내리게 되면 뮤직하우는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됩니다. 상품 관련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뮤직하우가 자체 발행 백서에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저작권으로 명시를 하며 마치 지분의 조각 투자처럼 설명한 부분은 허위 광고 및 판매, 공시 의무 위반 혐의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와 거리두기 완화 움직임에 따라 여행과 면세, 화장품 등 리오프닝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터파크는 2.39%가 오른 가운데 하나투어 1.32, 모드투어 1.3% 등 여행주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 재개에 맞물려 쇼핑 수요 회복과 면세점 매출 증대 전망에 롯데쇼핑과 신세계는 각각 4.08%, 0.77% 상승했고 화장품 업종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수요 회복 가능성이 더해지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LG생활건강 1.43%, 아모레퍼시픽 1.66, 한국콜마 2% 등 일제히 올랐습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업체들이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임플란트 주변 기기까지 수출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자금이 활발히 유입되는 중인데 거래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의 몫을 다른 기업들이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주가도 탄력 있게 움직이는 중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임플란트의 수출액은 1억 5,166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 2년 전과 비교하면 46%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업계 1위 오스템 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사태 발생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탓에 기회를 놓치면서 그 반사 이익을 경쟁사인 덴티움과 디오가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식시장에 입성한 주요 새내기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은 공모가 대비 반토막 나기도 했습니다. 유동성을 바탕으로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던 종목들이 조정장에서 차익 실현의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낙폭이 지나치게 큰 일부 종목은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한 종목 중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종목은 17개인데 이 중에 14개는 상장일 종가보다 현재 주가가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개는 공모가보다 현재 주가가 더 낮은 상태입니다. 특히 크래프톤은 어제 3.5%가 떨어지며 공모가 49만 8천 원 대비 44.6%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밖에 HK이노웨어는 공모가 대비 23.5% 떨어졌고 롯데렌탈도 공모가보다 28% 낮은 상황입니다. KB증권이 강원랜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만 3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KB증권은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시간이 기존
12시간에서 13시간으로 연장되며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다며 영업시장 연장과 동시에 체류 인원 제한 해제, 사이드 배팅 허용 순으로 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강원랜드는 동시 체류 인원을 3,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6,000명가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일상적 방역 체계로 전환되면 ARS 사전 예약제를 통한 동시 체류 인원 제한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주주총회를 앞둔 SM엔터테인먼트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내세운 감사가 선임될 것으로 보이자 SM이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주총 안건을 추가했습니다. 이 주총 안건이 변경됨에 따라 얼라인 파트너스는 소액 주주들로부터 그동안 확보한 의결권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새로운 주총 안건도 주주 명부 폐쇄율 변경과 유상 증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경영권 방어에 유리하게 정관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SME처럼 편법으로 보일 소지가 있음에도 경영권 방어에 나선 것은 이번 주총이 그만큼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는 경영진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많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SM의 영업이익이 685억 원인데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181억 원을 받아갔고 그동안 어닝 쇼크도 잦았습니다. 얼라인 측은 감사 선임을 통해서 이사회를 견제하면 충분히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소액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 연결되겠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전반적인 반등이 진행된 현 증시 상황에서도 반등이 크지 않았던 업종 내에서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에 주목하자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볼 업종은 게임 업종입니다. 게임 업종은 사실 지난해까지 실적과 주가 모두 좋았던 업종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크게 나타났고 주가도 이에 연동해 큰 상승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및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 업종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가치주들로 투자자들의 선호가 나타났고 글로벌하게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리오프닝에 따른 실적 하락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주가 역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돌풍을 일으키며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던 코인 전목 플레이 투 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역시도 고점 대비 60% 이상 급락이 나타나면서 게임주 전반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게임 업종의 주가가 좋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4분기에 주요 게임 기업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 1분기에도 기대보다 낮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진한 실적 전망은 인기 게임들의 매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신작 출시가 지연되거나 아예 신작이 없었고 인건비 및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 이익 성장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게임 업종 주가가 급락한 관계로 어떤 단기 모멘텀이 주어진다면 주가는 예상에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은 게임 업종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보 시절 이미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고 하여 규제 완화의 뜻을 내비쳤고 NFT 기반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형 게임에서의 확실한 공개와 게임 유저 위주의 생태 환경 조성도 언급한 만큼 게임사로는 기대도 있지만 우려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모멘텀은 신작 게임 출시인데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의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는 확실한 수급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 신작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에 국한해 전략적인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이 크지 않았던 게임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관심 종목으로는 최근 단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펄 어비스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은 펄 어비스의 대표작인 검은 사막의
모바일 버전이 다음 달 중국에서 출시하기 때문인데 작년 6월 중국 판호를 받은 이후 10개월 만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신작 출시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펄어비스가 판호를 받은 직후인 작년 7월 이후 중국 정부가 모든 판호 발급을 중단했고 현재까지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판호 발급 중단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는데 미성년자 보호와 중국 문화 확산 등을 이유로 심사 규정을 재정비하는 중이라고 밝힌 수준입니다. 중국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작들이 중국에서 출시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지금 론칭하는 것이므로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또한 나중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런칭일까지는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는 흥행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는 평가인데요. 론칭 업체인 텐센트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지에서도 올해 가장 기대되는 게임으로 선정될 만큼 관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펄어비스의 또 다른 포인트는 검은 사막 모바일 이외에도 매 분기별 기대되는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점인데 3분기에도 그리고 4분기에도 차기 대작으로 기대되는 붉은 사막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수급 상황이 개선 중인데요. 최근 한 달간 연기금을 포함한 전 기간이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은 전반적으로는 순매도였지만 최근 3거래일간 195억 원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한 점도 긍정적인 보입니다. 투자 전략은 최근 단기적으로 10% 이상 상승한 것은 분명 부담입니다. 따라서 일부 매수 이후에 주가 움직임과 수급 상황을 체크하신 다음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게임 업종 내 수급 상황이 양호한 종목으로는 카카오 게임즈가 있고요. 기간 수급만 본다면 넷마블의 수급도 양호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신작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펄어비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